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을 노린 방화였습니다. 월세가 밀린 주인이 지인에게 방화를 부탁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둘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인근을 어슬렁거리던 수상한 남성이 사라지자 바로 옆 상가에서 화염이 솟구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도심 상가 1층 차량 정비소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난 것입니다. 그 건물 후면부에서 화재가 크게 발생하고 있었고, 그 상층부로 그쪽으로 이제 연소가 확대되려는.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두 명이 긴급 대피했고 불이 위층으로 번지면서 일부 상점들은 한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16개월이나 밀린 차량 정비소 주인 35살 한모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견인차일을 하는 지인을 시켜 불을 지르게 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화재보험에 가입한 한 씨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10개월 전에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방화를 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및 교사 혐의로 두 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